그 말씀 맞는 것 그지? 언제 하세요? 이거 언제가 돼? 11시 정도, 그러니까 뭐 되는 날짜를 좀 다들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 수요일에 아무것도 수요일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한 날로만 말해주면 아마 맞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요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수요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명씩 좀 물어볼게요. 규현이는 어차피 안 되지? 저 줌으로 아, 줌으로 틀수 있어? 거기서? 그거 모르겠는데 수학도 줌으로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뭐지? 그 제가 방과후를 신청했, 아니 그 뭐지? 그 방과후를 신청해서 그 뒤에 1.5주 정도는 아침에는 따라 점심 먹기 방학은 언제? 그게 언제인데 방학? 전까지. 저그 학교 가는 거는 3주 동안. 딱 설날 전까지.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네? 그때까지는? 못 와요. 못 오고 줌으로는? 줌으로는 몇 시에 돼? 주문호는 그 제가 그 뭐지 한 19일? 그 정도까지는 다 되는데 아 월급 2시, 4시 빼고 다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월급은 4시까지 안 되고 아니, 19일 전에 해야 돼. 근데 니네가 이걸로 손님 왜냐면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원래는 뭐 30분, 40분씩 몇 번, 6번 해주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주집을 한번 쫙 해주고, 니네가 숙제로 하는 걸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게 저 하려고. 월급 2시, 4시 빼고 다 돼요. 월급 2시, 4시 빼고 너는 밴드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희연이는 안 오고. 성원은 아직 모르고. 성원은 알려주고. 진우는? 월수금 뒤요. 월수금 나올 수 있어? 예. 월수금 가능하고. 동우도 물어봐야 되고. 민규는? 11시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 10시나 11시. 이거 하지? 그러니까 언제 다 돼? 그다음에 재용이는? 저요? 10시에서 11시 정도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 말고 아, 하시면 안 돼요. 할수 있는 거. 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그냥 정확히 있는 거 월요일, 목요일. 월목하는 또 이게 끝이야? 토요일은 되고 아니 토요일 내가 수요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 수요일 못하고 그다음에 율기는 월요일 월목? 율기는 언제 돼? 목요일 진짜? 근데 그러면 겹치는데? 잠깐만. 예? 진우는 목요일은 안 되니? 예. 11시부터 예. 1시? 당연하네. 그럼 둘이 갈아봐야 돼. 한 사람이 밴드로 그냥 들어야 돼. 저그 그때. 녹화로. 아, 제가 녹화를 드릴게요. 왜? 왜 또, 왜? 너 그때 아까 방금 전까지 집중 안 된다더니. 은사는 언제 돼? 토요일? 토요일은 선생님 수업이야. 평일에 안 돼? 평일에 아예 안 돼? 오기 싫은 거야? 그거 아니야? 아예 안 되면 이건 너가 밴드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보충, 그러니까 이건 보가 불렀으니까, 뽑았으니까. 지호는? 저 12시부터 그 2시에 여기 수업 있어가지고 뭐든 왜? 아니 월수금 월수금? 근데 이때는 줌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 왜?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래밍 수업 가는 거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과목은 근데 영어학원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서 다니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월수금은 오히려 화목은 나중에 정해질 수 있다는 거지? 맞추기가 힘들구나. 월요일. 그러면 10시부터 12시는 올수 있는 거야? 그때가 그 딴데 뭐 가는 거고 딴데 어디 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오후는 돼? 오후 그럼 오후에 뭐 1시, 2시 이후에는 어때?
3시부터 이렇게. 그건 돼? 저 여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자, 주현이는? 수고인데? 몇 시부터요? 아, 예정은 10시나 10시, 11시쯤 시작해서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나는 거. 그럼 넌 수고인데? 두 번 하는데. 몇 번 할지 니네 상태를 보고 하려고. 됐어? 뭐 하는 거? 비문학. 뭐 하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비문학이요? 비문학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주요를 월요일. 지금 월요일이 다 되는 편인 거고, 주연이 월요일 안 돼? 월요일 안 돼? 금. 금.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달라, 다 달라. 이러면 그냥 심야에 하는 수밖에 없어, 심야에 중으로. 어떡하지? 아침에 아까 뭐 8시 막 이럴 때? 어때? 아, 별로야? 다 되나? 아, 이렇게 꼬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네. 혹시 이거 끝나고 스케줄 또 있어? 저 밥 먹고 기숙사 가야 돼가지고. 몇 시까지? 기숙사가 7시 45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한 6시 반, 못해도 6시 반에 오셔야 되는데. 6시 반. 1시간 정도 해도 되네. 근데 저 오늘 수업이 났어요. 아니, 오늘 말고. 네. 따를 때 차라리 이거 끝나고 한 시간씩 두 번을 할까? 좋을 것 같을까? 그런 방법도 있어. 그게 나을 수도 있지. 다들. 아니, 뭐야. 내 회수자인데도 싫어? 아니, 나는 너네가 거부하면 난 뭐, 어떡하라고. 내가 힘들겠어, 니네가 힘들겠어. 야, 솔직히 말해서 떠든 사람이 힘들, 야, 나이 먹고, 너네보다 나이도 많고, 성화도 떠든 사람이 더 힘들지. 안 그래? 아니, 니네 되게 웃겨. 공짜 되게 좋아하면서 이건 왜 싫어하냐? 이렇게 공부는 다 싫구만. 자, 해보자. 얘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나가긴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막 되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고, 숙제용으로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은 그때는 되게 디테일한 자료로 공부를 또 하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무도화가 구지가 홍수가 묶여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언제 노래라고요? 언제 노래라고요? 얘들아! 얘들아! 언제쯤 노래야? 어? 고대가요. 고대가요. 우리 고대가 방금 전에 했는데 까먹은 겨? 그건 아니었지. 너무 충격이네. 자, 고대가요 갑니다. 자, 고대가요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이제 본문 위주로 하고 어려운 문제만 조금씩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뭘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한역이 되어서 기록이 된 거니까 원래는 뭘로 불려졌겠어, 당연히. 노래를 불려줬겠지. 노래를 불려준 거를 한자로 기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시는 고전 시가든 현대 시가든 간에 뭘로 해야 돼? 분석은 다 똑같아. 분석하는 방법은 제목부터 보는 거야. 제목이 뭐니? 공무도화가야. 그치? 공무도화가야. 무도가 뭐야? 도화. 도화가 뭐니? 강을 건너다. 그럼 뭐야? 돈. 알겠니? 강을 건너지 마세요, 있으시오. 강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누가 썼니? 누가 썼니?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고대가요의 특징은 뭐라고?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집단의 서사적인 내용이거나 개인의 서정적인 내용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마라고 하고 있어요. 님을 부르고 있네요. 자, 시의 대상입니다. 대상, 필적 대상. 대상을 부르고 있어. 이마 그러면서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뭐뭐 하지 마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네요. 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건너지 말래. 아, 근데 말을 들을 게 안 됐네. 그지? 임은 어떻게 했어?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랬어. 이 물을 건너시네.
선생님이 손으로 보라고 했잖아. 모든 건 다 똑같아. 제목 보고 이거 안 써도 되지? 어, 화자 찾아. 화자의 뭐야? 상황에 따른 정서 찾으면 뭐라고 했지? 주제 나온다고 했어. 이거 이건 또 고전도 똑같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은 출제 요소, 표현상 특징, 그 다음에 시어나 식구의 의미.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것이 출제 요소라서 그렇다. 이거 제가 공부할 때 좀 위에서 좀 써놔라. 제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니네가 고2, 고3, 3학년이 돼도 이거 하라고 안 한다 얘들아. 그때 되면 익숙해져가지고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시적 화자는 뭘 보고 있어? 이미 강을 건너서 강에 걸어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 상황이야, 그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길 바라는 거야? 안 갔으면 좋겠지.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건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기어이 건넜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돌아가시니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이제? 반응이겠지. 그지? 어떤 님? 가신 님을, 죽은 님이겠지? 죽은 님을. 어찌할꼬 그랬어.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출제 포인트야. 어찌할꼬. 여기에 드러나는 정서. 이거 찾아야 돼요. 정서. 어떤 느낌이야? 야, 어쩌겠어. 소쿨이야? 야, 죽은 걸 어떡하겠어. 이미 돌이킬 순 없잖아. 이런 의미야? 아니겠지. 가식님을 어이할 거라는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데, 이게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 부분이잖아요. 주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할 거에 들어있는 마음은 당연히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촬영한 남자가 저기 물에 빠져 죽었잖아. 당연히 어떤 느낌이야? 슬프지, 슬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어쩌지? 어떡하면 좋지? 이런 거잖아, 그치? 탄식. 안타까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end, 거기에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탄식,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 어이할 거, 어찌할 거, 난 어찌할 거.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더해진 거야? 체념적 태도. 자, 선생님 이제 크게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 행이 진짜 중요한데, 마지막 행은 화자의 심리가 집약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화자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보 미쳤어, 어디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들어간 거지.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그치? 애절한 슬픔, 체념적 말투, 이게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가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집단 서사의 노래냐, 개인 서적의 노래냐.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얘는 뭐에 가깝습니까? 개인적 정서, 개인적 서정이죠. 내가 사랑하는 인물 일은 슬픔인 거죠. 됐어요? 어, 주제 나왔지, 주제. 주제가 뭐야? 상황이 뭐야? 얘들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상황이? 상황이 뭐야? 아, 얘들아. 상황이 뭐야? 어, 이 물에 빠져. 이분이 이런 슬픔이지. 정서는 슬픔. 이게 주제. 알겠니? 어. 그래서 공무동화라는 거는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노래야. 근데 너희들이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뭐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너무 짧으니까. 그치? 너무 짧아. 이게 뭐지? 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언제 노래냐면 고대 가요의 노래고 한역된 노래예요. 자, 주제 뭐예요? 인물 잃은 슬픔이에요. 맞아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개인적 서정이라는 걸 표시해놓고, 개인적 서정, 서정을 노래하는 시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의의 현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서정시야. 어? 분명히 집단가요에서 개인서정시로 이행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집단가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점점 개인의 노래를,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로 분화되어 가는 게 고대가요의 특징이랬지. 근데 얘가 뭐야? 가장 오래된. 서정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야?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지.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고대 가요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뭘 배웠더라? 뭘 가지고 있다?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를 관통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계속해서 물에다가 동그라미 쳤거든, 네모 쳤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봐, 시인이니까 시인은 어떻다고? 이별의 슬픔이라는 어떠한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갖다 썼냐면 구체적인 상황, 물. 맞아? 물이라는 구체적 상황, 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형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때 당연히 물의 이제 물의 내용. 여기서 출제 요소를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물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각각 여기서 연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연마다 정서가 조금씩 변한다. 그게 출제 요소예요. 이해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 첫 번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야? 이거 정리하는 게 있을 텐데. 없네. 없고. 일단 따로 정리해드렸네. 여기 나오죠? 물의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이 출제 요소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처음에는 어떤 정서야? 건너지 마세요. 뭐야? 얘들아, 건너지 마세요. 뭐 하는 거야? 애원하는 거지, 애원. 자, 첫 번째 연에다 써주세요. 애원이야, 애원. 첫 번째 행에다가. 건너네, 건너네. 뭐야? 초조한 거지. 이거 잘 나와요. 어떻게 심리가 변하는지. 그러다 어떻게 됐어? 죽었네. 알겠어? 절망. 어쩌겠어. 슬프지만 어쩌겠어. 슬픔과 체력. 이렇게 흘러가요. 맞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물의 의미, 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 물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연에서의 1부에서는 물이 어떤 이미지냐면 사랑의 이미지야. 사랑의 이미지. 사랑하니까 막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지. 막 건너지 마 여보, 건너지 마요 막 이러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건너가면서 이별을 경험했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죽음과 연결되죠. 죽음의 이미지가 되죠.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설화가. 아니, 저기 이제 배경설화가. 얘만 있어. 그럼 다 죽지. 자, 어떻게 생겼나요?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부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백수광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얀 머리, 하얀 머리가 하얗게 된 미친놈.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술병을 들고, 알코올 중독 같지 않아요? 물속에 막 들어갔어. 그의 아내가 부르던 노래겠죠? 뒤따르면서 말을 했지만 그는 끝내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는, 이 아내의 남편을 잃은 아내는 강가에서 공을 하는 거는 악기 이름이에요. 하면서 노래하고 통곡한 후에 같이 어떻게 했어? 물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았다. 얘들아, 배경설화가 더해지니까 더 어때? 이 노래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광리자부는 집에 돌아와 여옥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전했고 그거를 가지고 노래를 본받아 부르면서 그게 전파된 거다. 된 거예요? 안 어렵죠? 두 번째 노래로 가겠습니다. 구지가요, 구지가. 구지가는 배경설화가 여기 없어. 그래서 따로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구지가는 이 내용만 보면 되게 황당해. 얘들아, 얘 몇 줄로 돼 있니? 네 줄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몇 줄이었니? 네 줄이었지? 얘 몇 줄이니? 네 줄이었지. 고대 가요는 전체적으로 몇 구로 돼 있다? 네 구로 돼 있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정도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얘도 역시 왼쪽에 뭐가 돼 있어? 지금 한자로 써 있단 말이야. 아까 얘도 뭐 했던 거야? 한역이 돼 있던 거죠. 우리말로 돌렸을 거예요, 노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한자로 했던 거죠. 그걸 다시 후대에 와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구하구와 수기현아, 그 다음에 번자이 끼기야. 되게 어렵네. 뭐야? 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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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가 부르겠지? 머리를 내놓으래. 머리를 내놓으래. 만일 내어놓지 않으면 부어먹으리. 미치겠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지?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고대 가요라는 건 따로 독립적으로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어떤 의식이나 어떤 설화 안에서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배경설화가 있어야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경설화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여기 선생님 배경설화 보여줄게요. 내가 기껏 다 키워놓고 보이니? 이런 거 외우지 마. 뭐 풍한, 세종, 광무제, 건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거 외우는 애들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액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이 있었는데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대. 이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잡아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려. 현실적이지 않지. 되게 비현실적인 거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구관들이 뭐냐면 거기 그 당시 우두머리 그러니까 추장 같은 거지. 지금으로 치면 지금이랬나. 옛날 원시시대로 치면 추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대. 구지봉입니다 라고 했대. 옥황상제께서 자 미칠 쳐보자. 넌 없지. 옥황상제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뭐라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 임금이 되라 하였다. 너희들은 구지봉에 흙을 파면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여기 있던 노래인 거야. 이 노래 이 배경에서 라고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여기 나왔지. 원시 종합예술 뭐야? 뭐야? 주둘둘 떡통떡 뭐야? 바라는 거지. 마법을 거는 거야.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떤 소원이야 지금? 머리를 내려오는 게 뭐야? 왕왕. 어떻게 알 수 있어? 배경 설화를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데 자, 옥황상제께서 하늘의 명이라는 거야. 명하기를 나라를 새롭게 해서 임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을 왕을 원하면 이런 노래를 불러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왕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빌면서 노래를 막 불렀던 그 노래야.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됐죠? 12여일후에 하늘에서 황금 6개가 내려와서 각각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중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니? 수로. 수로만 들어봤지? 그거. 그가 세운 나라를 대가야. 가야국이라고 했다. 대가라. 나머지 5가의 왕이 되었다. 얘들아 이게 실화겠니? 실화는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왕조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성성. 신성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단군 신화 같은 것 그러니까 주몽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용비어천과 같은 노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수로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설화 속의 노래. 그게 구지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지가라는 노래의 배경설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해볼게요. 졸지 말고. 졸려? 졸리긴 하겠어 지금 아주. 자, 이거 아까 그 노래야. 그리고 여기서 머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짜인 짜인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러, 호명. 이거 시험 문제야 이거. 이걸 배운다면 시험 문제야. 불렀어. 거부가 거부가 라고 불렀어. 그지? 그 다음에 머리를 내놓아라. 뭐 한 거야? 명령 맞나요? 명령을 했어. 그런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if야 if. 그게 뭐라고 그래? 맞아. 어떻게 할 거래? 구워먹을 거야. 뭐야? 위협. 이런 네 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불렸던 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했을 것인데 지금 얘도 그렇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줄이니까 사악구체야. 사악구체. 근데 한 줄에 몇 글자씩 있어? 네 글자. 이런 걸 뭐라고 해? 사원. 네 글자씩 네 줄로 돼 있다. 사원, 사구체. 참고하세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두 개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공무노화가랑 다르게 구지가는 있잖니. 구지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니? 개인서적이니? 집단서적이니? 그렇지.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어떤 주술적 소원, 소원을 비는 내용에서 나온 거니까 집단서사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배경사를 배웠다고 한다면
왜 거북이라고 설정을 했을까? 거북이. 왜 거북이지? 거북이 어떤 동물이지? 그렇지. 신성한, 성스러운 동물이면서 그 다음에 뭐야? 강수의 아이콘이지. 햄스터 이런 거 이상했을 것 같잖아. 자라, 너무 이상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뭐다? 우두머리. 임금. 그럼 지금 얘네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뭐다? 뭐다? 어, 왕의 출현. 왕의 방금을 지원하는 노래인 거지. 이게 주제인 거야. 알겠지? 뭐 안 어렵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되게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정리하라고 하면 보세요. 고대 가요고요. 한용도 있고 사원사 구체고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고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 배경 설화에 의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특징이 뭐다? 김수로왕 탄생 설화 속에 삽입된 노래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고대 가요의 성격입니다. 자, 현존하는 최고의 제일 오래된 집단 주술요. 선생님, 마지막 황조가 볼게요. 황조가. 황조가라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어. 니네들 노래 알잖니? 황조가. 황조가도 지금 보니까 배경설화가 여기 없어. 좀 넣어주지. 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황조가 또 안 보여주고 먼저 해보자. 그래도 얘는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왜냐면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해볼게요. 자,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얘도 역시 어떻게 생겼니? 몇 줄이니? 네 줄이야. 한 줄에 몇 글자니? 얘도 뭐야? 사원? 사구체구. 우리말로 불린다가 한역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역이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왜냐면 한자로 기록했을 거야. 유리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썼을 수도 있죠. 한자로. 그죠? 그래서 한자로 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역된 노래라고도 볼 수 있고 한역된 노래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갑니다. 펄펄 나는 저 깨꼬리. 깨꼬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펄펄 날고 있네. 특징이 뭐지? 암순 서로 통같구나.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있지. 누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중이지? 근데 깨꼬리의 상태가 뭐냐면 서로 정답지? 자, 근데 얘는 어떻지? 외로워라 별표. 뭐지? 화자의 정서지. 얘는 정다운데 나는 외로운데 그치? 두 개가 뭘 이루고 있지? 대조 이루고 있는 거 맞나요? 대조 이루고 있는 거 맞나요? 대조죠, 대조. 자,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랑 돌아가지? 얘는 누가 없는 거야? 함께 갈 사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외로운 거야. 자, 얘 잘 보시면요. 이 앞에 두 부분하고 이 뒤에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성을 나눠볼 수가 있죠? 앞부분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경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풍경을, 전경을 보여주고 있지? 깨꼬리가 막 날아다니네. 이렇게. 뒷부분에 뭐가 들어있지? 정서가 나타났지? 자, 앞부분에는 경치, 뒷부분에는 정서. 이런 걸 뭐라 그래? 풍경, 내 이름이라 좀 부끄럽지만. 우정 들어봤니? 선경우정 들어봤니? 앞부분에서 정치. 전형적인 한시의 형태잖아요. 원래 한시에서 사용되는 형태인데 전개 방식은 선경우정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제 포인트는 뭘까? 깨꼬리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깨꼬리. 자, 그 전에 얘는 자, 얘는 개인적 서정입니까? 집단 서사입니까? 진우야, 개인적 서정이야, 집단 서사야? 개인적 서정 잘했어. 개인의 노래야, 개인의 노래. 자, 근데 깨꼬리가 왜 중요할까? 깨꼬리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 시인은 깨꼬리를 왜 가져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인이 깨꼬리를 왜 갖고 왔어? 얘들아, 깨꼬리를 여기서 보여준 효과가 뭐야? 나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켰지. 그러니까 결국 이 꾀꼬리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정다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대조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이 꾀꼬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있지. 단순한 경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줄 수 있지. 단순한 경치가 아니야.
정경유사란 게 아니라고. 꾀꼬리라는 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뭐 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데 사용했어, 안 했어? 사용했지? 자, 이처럼 개인의 어떤 이런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끌어다가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애를 가져다가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쓰는 걸 뭐라고 해? 객관적 상관물, 나랑 상관하는 애로 만든다고요. 됐어요? 우리가 깨꼬리를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외로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려고 깨꼬리를 갖고 다니냐고. 아니라고. 그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애잖아. 그날 내가 우연히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돌아갈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야. 같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외롭다고 표현하는 대신에 얘는 시인이니까, 시를 써야 되니까 주변의 사물을 막 살펴본 거야. 그때 뭐가 있었어? 꾀꼬리가 보인 거지. 근데 사실은 걔는 나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애잖아. 근데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걔를 갖다가 썼지. 그래서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시험 문제야.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또 배경사라고 여기 없어. 얘는 우리가 알기로는 개인적 선형시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견도 있어.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설화를. 자, 설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구려 이대 유리왕 왕비 손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호실로 맞아들였는데 하나는 화이고 하나는 치이라는 애였어. 둘이 맨날 싸워. 그럴 수밖에 없잖아. 후궁들끼리 싸울 수 있잖니. 그래갖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왕이 어디에다가 이제 하도 싸우니까 양복과 양복의 동궁과 서궁을 따로 지어갖고 따로 분리를 시켰어. 그 사이에 사람이 이제 여행입니다. 사냥 가서 7일 동안 안 돌아온 사이에 싸웠어. 화이가 치이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안계 집으로 무례하다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됐어? 한가하네 되게. 그치? 치이를 막 따라갔어. 그래서 만약에 둘이 다시 화해가 돼서 돌아왔으면 이런 노래가 안 나왔겠지. 안 받아줬어, 얘가 안 받아줬어.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 왕이 일찍이 나무 근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깨꼬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지은 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선형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 파벌. 정당으로 치면 A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거랑 또 그런 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전하는 내용으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처정시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앞부분 성경 호정이라고 되어 있고 앞부분에 꾀꼬리의 자연물 정다움이 인간의 외로움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는 그런 형태. 됐어요? 하나도 안 어렵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뭐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보셨나요? 혹시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요? 없어요? 자, 그럼 정읍사 가요, 정읍사. 정읍사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되게 독특한 게 있어. 전강, 소엽, 후강전, 뭐 과편, 금선조, 소엽 이런 거 외워야 되냐? 전혀 아닙니다. 얘는 궁중 무용반주에 쓰였던 그냥 악곡이에요. 곡조의 이름.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이런 음악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다.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이제 뭐 궁중의 음악에서 쓰일 때 음악의 곡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좀 써주자. 정읍사라는 작품인데요. 정읍사는 고대 가요라고 써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정말 귀한 백제의 노래입니다. 백제의 노래. 써주세요. 여기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여기 있다. 현전 유일의 백제 가요. 자, 여기 별 펼치세요. 3번.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나온다면. 얘는 정말 중요해요. 시조의 형식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내신을 배우시게 되는데 정읍사를 배웠다 그러면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시조랑 비교하게끔 나오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요. 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일단 시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시조 형식의 기원이라고 했으면 시조 형식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시조 형식이 어떻게 생겼지 혹시 기억나나? 어 3장 이거 써놓으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6부 45자 내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이 무슨 뜻이지? 초장, 중장, 종장 몇 줄로 돼 있니? 세 줄로 돼 있어. 평시조의 기준이에요. 평시조 일반 스탠다드 기본형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평시조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니? 한 줄에 두 개의 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구니까. 그래서 1, 2, 3, 4, 5, 6.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니? 이게 의미상 이렇게 끊어져 있어. 봐봐. 동짓달 기나긴밤을. 한어리를 버여내잖아. 그지? 동짓달은 기나긴밤하고 연결되고, 한어리를 버여내는 두 개가 연결되지. 다른 것끼리는 연결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6, 9. 글자 수가 45자 내외라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 틀이라는 거를 보고,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가요, 우리 시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한글로 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 한글로 전하는, 여기 한자 보여, 안 보여? 없지. 한자 없지. 한글로 전하는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으로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얘도 역시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얘도 배경설화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배경설화 있어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저 속한 곳이다, 뭐, 속한 지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뭐지? 지역을 나누던 경의 이름이고, 이 고을에 행상을 떠나 돌아오지 않기, 이 고을의 사람이 행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기에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 남편의 광고지를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에 돌아오다가 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달에게 남편의 무사를 빌면서 노래한 거다. 됐니? 그럼 주제가 벌써 나왔지. 주제가 뭐야? 뭐야? 주제가 뭐야?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래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전해진다? 망부석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랬어. 됐나요? 그럼 대충 이제 내용을 알겠죠? 달한테 비는 내용이야. 남편의 아내를 기원하는 마음. 다른 표현도 괜찮죠? 자, 누구한테 빈다고 했죠? 달아, 달님이시여. 이거 중세 국어에서 배웠어. 부를 때 하 높임을 표현해요. 달님이시여. 높이 곰, 머리 곰, 잘 나와요. 높이 곰. 곰이 붙으면 뭐냐면, 강조야, 강조. 그래서, 높이, 아까 선생님 그때 설명해줬잖아. 이걸 어떻게 연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뭐다? 높이, 강조니까, 높이,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머리 곰은 뭘까? 그럼 니네가 맞춰봐. 똑똑하니까. 머리 곰. 곰이 붙으면 강조야. 한 번 더 말해.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머리겠어, 머리? 멀리, 그렇지. 멀리, 멀리. 됐어요? 그럼 어떤 뜻이야? 달님이시여. 어떻게 하래? 높이, 높이. 도다샤, 도드시여. 도드시여. 맞니? 멀리, 멀리 비추시라. 아, 멀리, 멀리 좀 비춰주세요. 알겠니?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계속 뭐가 있어? 어기야, 어기야, 어감들이, 아우, 아롱들이. 그 밑에도 어기야 어기야 어감돌이. 그 밑에도 어기야 어기야 어감돌이 아으 아름들이 같은 게 있지. 얘 뭐가 보이니 지금? 후렴구 보이네. 후렴구. 되게 특이하지? 과도기적 노래인가 봐. 자, 그래서 멀리 비춰달래. 그치? 어기야 어감돌이 아으 아름들이를 묶어보세요. 실제 뜻이 있니? 뜻이 없어 보이지? 얘는 그냥 뭐냐면 음악이야. 음악. 음악이라고 했어. 아까 노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뜻없는 여흥구. 여흥구라고 해요. 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악기 소리 같은 게 보통 들어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후렴구라고는 나와있지 않지만 뜻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로 치면 뭐 히릭 이런 거, 브레이브 사운드 이런 거,
노래랑 상관없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거. 너무 창피하네. 됐니? 거기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저제 너러신고요. 어기야 침대를 디디오셔라. 어기야 어강돌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음구를 다 빼고 나면 보세요. 초장 맞지? 어 다리야 높이공 묻어사 머리공 미치오시라. 이거 그 다음에 중장 저제 너러신고요. 진대랄 디디오시라 맞지? 그 다음에 종전 내 가는데 아,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을시라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종장 맞아요? 3장 6구 형태를 갖추고 있죠? 여음 빼고요. 여음구 빼고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저제, 저제가 뭐야? 저제 또 있잖아 얘들아 대답해야지. 어 시장 저작거리 들어봤지? 저작거리 시장에 여다 배워야 돼. 니네가 외워야 되는 아까 거리 중에 얘기했어. 여다 여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맨날 나와 맨날. 자 가다 그 다음에 지내다 뭐 살아가다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 뜻인 거지. 시장에 있나요? 행상이라고 했잖아 행상. 여보 시장에 있어요? 이 뜻이야. 자 별표입니다. 이 시험 문제예요. 진대랄 디디오시라 별표. 진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진대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위하라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자리가 뭐냐면 진대 질척질척한 데니까 좋은 데 안 좋은 데요? 안 좋은 데야. 부정적인 곳이에요. 디디오시라 자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데 리으시라 외우실 거예요. 뭐뭐 할까 두렵다. 드대가 뭐냐면 디딘다는 거야. 디딘다는 거. 어딜 디딘다는 거야? 증대. 부정적인 것을 디딘다는 거야. 험한 곳, 위험한 곳 이런 얘기지. 드디올세라 그것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여기 있어. 남편이 안 오고 있으니까 달리만 높이 높이 올라서 멀리 좀 비춰봐. 우리 남편 어딨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증대. 아주 위험한 곳, 험한 곳을 밟으실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진대라는 건 질척질척할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1번,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니, 기현아? 자, 남자잖아. 그치? 난 여자고. 남편이 한동안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지? 외도. 그렇지. 뭐 되게 전문 용어 같이 말한다. 비유적 표현이야. 이건 뭐야? 이성의 유혹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진대라는 건. 얘들아 이거는 얘네는 복습해야 돼. 집에 가서. 왜냐하면 고전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아내니까 남편이 지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지. 사고 났나? 아니면 웬 여자가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옛날에도 똑같았던 거야. 백제 여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뭐 배울 거냐면은 고려가에서 석영별곡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적어만 놓을게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석영별곡이라는 것도 이제 고려가의 노래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떠나가 대도강을 건너려고 그래. 근데 뱃사공이 배를 태워줘서 건넜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뱃사공한테 막 따지는 거야. 또 왜 내 남자 거기다가 데려가. 네 와이프가 얼마나 넘난디. 네 와이프가 얼마나 물러난지 몰라. 라면서 막 협박하지.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 건너편의 곳을 거끄리오다. 거끄리이다. 뭐야? 꽃을 꺾으면 돼. 환경보호를 안 한다는 뜻이야? 꽃이 뭐야? 이성이야. 이성. 그러니까 내 남자가 여기서 떠나가서 대동강물을 건너면 왠지 그 바깥에 그 길 건너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꽃을 꺾을 것 같다는 건 뭐야? 이성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됐어요? 어 맞아요? 그 다음에 유언가요라는 것도 보면은 야유원이라는 기생집이 있고 야유원. 야유원의 세 사람 난장말과 막 이런 표현이 나와. 여기서도 외도의 코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알아두면 드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이다 어느 것이나 어디에나 이런 뜻이에요. 어느이다라는 건 어느 곳에나 어느 것이나. 그지? 봐봐, 놓고시라, 놓으십시오. 다 놓아버리십시오. 버리고 와, 이런 거야. 그만해. 위험한 거 욕심내지도 마. 이성이 있다면 다 버리고 와, 이런 뜻이야. 자, 내 가논데 정글하시라 또 나왔어. 내가 누구야? 그래서 내. 화자일 수 있고요. 1번, 화자일 수 있고요. 화자와 남편. 이일 수도 있어요. 화자와 나. 또. 이일 수도 있고. 남편. 가논데 가는 곳. 정글한 시에라, 리우시에라 또 나왔네. 리우시에라 아까 뭐라고? 뭐뭐 할까? 귀엽다. 그럼 뭐야? 점글할, 점을세라, 점을까봐 두렵다, 점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점으로 버릴까 두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그럼 남편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높은 곳에 가서 남편이 얼마나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고 있는 길이든 내가 마중 나가는 길이든 우리 둘이 함께 걷는 길이든 이 길이 점글까봐, 즉 어두워질까봐, 저물어버릴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작품이 뭔가요? 잠깐 좀 쉬었다가 해야지 내가 살아가겠지? 얘들아, 여기는 지금 문제 어려운 거 없었어? 이런 거 다 푸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다 놓쳐버리시면 나중에 저기 못해요. 뭐야, 나중에 내신 대비 못합니다. 이거 다 꼼꼼히 다 하셔야 돼요, 성격.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밴드에다 올려서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지? 시간 여행을 떠나니까 애들이 힘들겠구나. 모르는 거 없니? 질문 없어요? 잠깐 쉴게요.